오늘 강의에서는 구글에서 배운 직장인 컴퓨터 활용이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참고해서 일 잘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팁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여기 시작하기 버튼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 잘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그 사용하는 책상 자체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으신 분들은 바탕화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탕화면에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N키를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새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동일하게 폴더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더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F2키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폴더 이름을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 이름을 묶음 1, 그리고 묶음 2, 묶음 3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폴더 안으로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말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파일이나 프로그램만 한 10개 내외로 바탕화면에 꺼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파일들을 바탕화면에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 필수를 추가해서 관리하시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크롬과 엑셀,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스튜디오, 프리미어 프로,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업 필출에 프로그램을 추가하시면 좋은 점이 윈도우와 숫자 키를 눌러서 단축키로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키와 숫자 1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에 위치한 크롬이 실행이 되고요. 윈도우와 숫자 2키를 누르면 두 번째에 있는 엑셀, 그리고 윈도우와 숫자 4키를 누르면은 네 번째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가 이런 식으로 실행됩니다. 이 단축키는 아주 편리하지만 이게 숫자가 5번, 6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손으로는 누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업 필수에 이 아이콘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아볼게요. 윈도우 알파벳 S키를 누르면은 검색이 실행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을 우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작업 필수의 고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작업 필수에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을 이렇게 드래그하시면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는 세 번째에 있죠. 그래서 윈도우 숫자 3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이렇게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지만 뭔가 쓰긴 쓰는데 종종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편리할까요? 바로 시작화면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작화면은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윈도우 모양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나오는 화면을 시작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 시작 화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콘을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그룹 화면의 끝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우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에서 그룹 고정 해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그룹이 해제됩니다. 똑같이 두 번째도 이렇게 그룹에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우스를 시작화면의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요, 시작화면을 보다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작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아이콘만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검색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을 우클릭하시고요, 시작화면에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워드를 검색해서 이 워드도 시작화면에 고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작화면에 오시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워드가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룹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의 이름을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룹의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자주 쓰는 파일은 바탕화면,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작업 표시줄, 가끔 쓰는 프로그램들은 시작화면에 추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 쓰는 폴더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바로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단축키 윈도우 알파벳 E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탐색기가 실행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일 탐색기의 왼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목록이 있고요. 이 부분을 즐겨찾기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주 접속하는 폴더를 추가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해당 폴더로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폴더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더를 우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의 고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음악이라는 폴더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고요. 오른쪽에 핀 모양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폴더의 위치도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폴더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즐겨찾기에서 제거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목록에서 손쉽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폴더는 즐겨찾기에 추가하신 다음에 단축키 윈도우 2키로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폴더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중에는 알림을 끄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오신 다음에 여기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단축키 윈도우 R키를 누르면은 윈도우 설정이 실행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집중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집중 지원 설정이 있고요. 여기를 이동하시면은 여기 자동 규칙에 디스플레이를 복제할 때 알람만 나오지 않도록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켬으로 활성화하시면은 디스플레이를 복제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에는 알림이 뜨지 않으니까 이 기능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면 잠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화면 잠금 단축키는 윈도우와 알파벳 L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와 알파벳 L키를 누르면은 화면이 잠금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키보드에 윈도우 키가 없거나 또는 단축키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추가해서 화면 잠금을 하거나 절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제 파일에 경로를 각각 적어드렸고요. 또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 경로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화면 잠금 경로를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오신 다음에 바탕화면을 우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항목 위치 입력에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값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바로가기 이름은 화면 잠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아이콘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파일로 오셔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 아이콘 경로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콘 변경 클릭을 하시고요. 찾아보기에다가 저희가 방금 복사했던 경로를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아이콘 목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면은 여기에 화면 잠금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적용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잠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잠금 아이콘도 작업 표시줄에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가 되고요. 이 아이콘을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화면 잠금 아이콘을 작업 표시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절전 경로도 이 경로만 바꿔서 추가하시면은 절전 기능을 바탕화면 아이콘으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검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탭을 열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쓰는 단축키 바로 컨트롤 탭키입니다. 컨트롤 키와 탭키를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탭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동하실 때에는 컨트롤 쉬프트 탭키를 누르시면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 쉬프트 탭키는 이렇게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컨트롤 탭키를 이렇게 쭉 누르시면은요 빠르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편리하게 탭을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로 이동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무런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탭을 추가하면서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링크를 다 보셨으면은요 이렇게 X 버튼을 선택하지 마시고 단축키 컨트롤 W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당 탭만 쉽게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보시고 다 봤으면은 컨트롤 W로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신 다음에 컨트롤 W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시면 인터넷 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에서는요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탭이 추가되지 않고 그 탭 안에서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는요 단축키 Alt 왼쪽 방향키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탭이 추가되면서 해당 링크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동해서 보신 다음에 컨트롤 W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윈도우 필수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다섯 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봤던 단축키가 되겠고요. 나머지 네 개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머지 기본 단축키도 적어드렸으니까요. 이 목록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윈도우 D키인데요. 이 윈도우 D키를 누르시면은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숨기고 바탕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D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오신 다음에 폴더나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윈도우 D키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을 이렇게 여러 개를 실행 중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 D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오려면은 이렇게 창을 하나씩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복원을 하시려면은 윈도우 M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M키를 사용하시면은요 이렇게 파일을 실행 중이다가 윈도우 M키를 눌러서 바탕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원하는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다시 윈도우 쉬프트 M키를 누르면은 최소화했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윈도우 MP의 경우에는요 최소화 가능 프로그램만 최소화가 되고요 최소화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던가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소화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최소화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윈도우 M키를 사용하시면은 보다 편리하게 바탕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윈도우 방향키인데요 윈도우 방향키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키와 왼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되고요. 윈도우 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똑같이 윈도우 아래 방향키는 최소화가 되고요. 다시 윈도우 위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최대화하도록 창의 크기를 쉽게 조절하고 정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윈도우 Shift S 단축키인데요. 이 단축키는 특히 메일을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단축키인데요. 이렇게 윈도우 Shift S를 누르시면은 스크린샷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보시면은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각형 캡처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스크린샷이 캡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메일에 오신 다음에 이렇게 새 메일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방금 전에 스크린샷 했던 영역이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윈도우 시프트 S키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창문 선택해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시프트 S로 스크린샷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창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은 스크린샷이 저장이 됐죠. 그리고 다시 메일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은요, 원하는 창만 스크린샷을 찍어서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뵐게요.